지난 3일 이강석 부시장은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영상회의에 참석해 AI 확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남양주시는 거점 소독 장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가금 농가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외에도 산란계 농가 식용란을 주 2회 반출하고 농가별 전담 공무원을 운영 및 예찰하여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AI 확산 방지를 위한 남양주시 재난대책안전본부의 노력이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